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팀장님께서는 장이 크게 항상 이렇게 그 흐름을 보면은 뭐 이번 주 장에 대해서는 움직임은 지수 자체 움직임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오히려 더 바쁘신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왜 그러신 거예요?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말이라서. 월 초까지 많이 찾으실 거죠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출연을 못 하세요. 그러면 항상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업무 때문에 그런 만큼 흐름을 굵직굵직하게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내일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재밌을 것 같다고요?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좀 나오긴 했는데 잘 나왔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매출이 살짝 축소했던 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지금 그래요? 시간으로는 이렇게 플러스 0.51% 상승을 했고, 페이팔도 양호한 실적 발표 때문에 8% 상승을 했고, 테슬라가 20% 급등했어요.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실적도 나쁘지 뭐 나쁘지 근데 이미 많은 부분 반영이 됐다는 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, 그런 테슬라가? 것들도 몰라요. 뭐 예. 20% 넘게 올라가고, 포드는 실적 잘 나오고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서 2% 빠지고, 램 리서치 이게 이제 7%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했고, 이베이가 6% 빠지고, 뭐 자일링스 같은 경우도 뭐한 4% 정도 빠지다가 지금 마이너스 1%까지 축소된 거. 이게 반도체 쪽이 좀 괜찮았겠죠?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증시 허재 하이닉스도 견고한 흐름을 발표를 정말 하면서 힘을 열심히 실적에 내셨어요.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 이슈가 부각된 점,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놓고 보면 나쁘진 않죠. 오늘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예요. 투자 감소인데 이제 건설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됐지만 반도체 물량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했다는 점을 그 지금 감안하면 특징이잖아요. 나쁘지 마진은 않죠. 없지, 마진은 좀 줄어들었지만 양이 자꾸 늘고 있다는 점. 그렇죠.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중국 증시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폭을 완전히 다 줄여놨고, 그러면 뭐 오늘 미국 증시는 반등을 줄 수는 있겠죠 라고 해석되면 안 돼요. 또 왜냐면 왜요? 오늘 너무나 많은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많고요.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미국장 끝나고 나서 또 또 있고요. 실적 발표들이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오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.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실적 시즌에는 실적만 보자.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향후에 좀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미국 쪽의 실적 발표가 소비주도 있고, 뭐, IT주는 계속 줄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뭐, 제조업도 있고, 다양하게 섞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소비 소비자. 요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쪽 이제 다음 달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. 뭐 오늘 내일 정도 해서는 뭐 크게 많지는 않고요. 그러니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개별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하는 게 많습니다. 어저께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경우도 뭐 특히나 이제 애플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 상향 조정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고,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뭐만년 동안 계산해야 되는 거를 200초 만에 참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면 낯설 수도 아다 이제는 안 낯설 수 있는데 저는 여전히 구글이라고 해야지 착 들어오더라고요. 참 그렇죠. 구글은 신기한 거 많이 합니다. 그렇죠. 예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좀 견조하고,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의 가장 악재라고 칭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잖아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툭 빠지면서 바이든과의 격차가 좀 벌어졌고, 그러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50% 넘다가 오늘 어저께 저녁부로 어제부로 미국장으로 한 역시 30%대로 떨어져 버렸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조 바이든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,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적도 있고, 별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. 미국의 실적 기업들 발표는 실적 기업들이 양호해야 양호한 실적 발표하지만 서프라이즈는 많이 발표를 하지만 YOY로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. 그게 문제인 거죠. 그게 전망치에서 그게 그대로 나오고 그렇죠.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분기 YOY로 마이너스 0.4, 그전 분기도 마이너스 0.4. 그러면 이번에 마이너스 4.7인데 이게 좀 축소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2 정도 된다고 치면 뭐 다음 분기도 녹록지 않겠죠. 지금 다음 분기도 지금 플러스 2%대라고는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또 하향 조정되는 흐름을 좀 보이거든요. 그렇게 놓고 봤을 때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될 수도 있거든요.
어닝 리세션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거는 뭐 시장 자체가 미국 증시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걸 빌미로 해서 올라오면 매물을 줄여야 되는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실적이 여기에서 확 크게 개선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은 모습. 그 말은 뭐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? 이전간의 무역 협상, 브렉시트, 국적인 협상은 안 될 것 같고 네. 일단 APEC 다음 달에 있을 APEC 정상회담에서 일단 서명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12월 15일 날 전까지 협상을 좀 진행을 할 아직 그러면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협상을 좀 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여기서 추가 연기하고 협상을 좀 더 강경하게 좀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는 흐름이죠.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것들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전히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만 그냥 보이는 정도 횡보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개별 기업들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한마디로 말해서 전복 장세.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단 봐야 거. 아는 거 예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이 부분은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요. 크게 지금 미국 증시 쪽에서 충격을 주는 그런 흐름만 나오지 않는 한 종목 장세 빡 갇힌 그 지수권 내에서의 종목 장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.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특히 보유하신 종목들이라면 도대체 언제 실적이 나오는지 어떤 흐름인지 이런 거 다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감 결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코스피는요. 5포인트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2085.66포인트의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거의 고점 한동 10시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쭉 대부분 만회란 그런 흐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. 코스닥 쪽도 고점 부근의 마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아쉽지만 마이너스권역에서 마무리가 됐어요. 약보합권으로 658.75로 오늘장을 마친 상황입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상용 팀장과 김세원 연구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